네, 지난해 가을의 기적을 선사했던 NC 다이노스가 새로운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프링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주 스프링 캠프 현장에 나가 있는 NC 다이노스 박중원 홍보팀장 연결해서 선수단 분위기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C 다이노스 박중원입니다. 예, 물리적 거리도 있고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 방송 이전에 전화 연결 부탁을 드렸는데요. 일단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현재 시각이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7시 1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오늘은 훈련이 없었습니까? 네, 오늘 선수단 휴일 날이고요. 오늘은 휴일을 맞아서 선수단이 각자 개인 정비를 하면서 내일 있을 이제 청백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훈련만큼 쉬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 대한민국 날씨는 지금 꽤 흐린 편이거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오늘 애리조나 투썬 날씨는 최고 24도를 기록하는 등 캠프를 준비하는데 더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선선하고 습하지 않은 기후 덕에 햇빛은 강하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선수단이 이상 없이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캠프 초반 조금 쌀쌀하고 비가 오기는 했어도 전체적으로 좋은 날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산 대장 포함해서 오영수 선수 그리고 몇몇 선수들의 부상 소식도 안타깝게 들리던데 그 상황도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야수 오영수 선수가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귀국을 하였고요. 지난 이제 미국 시간 13일 훈련 도중 왼쪽 햄스트링 불편함이 왔고 이후 햄스트링 경직 증상으로 정상 훈련이 어렵다고 코칭 스텝에서 판단해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영수 선수는 한국에 있고요. 아직까지 병원 검진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또 멀티 내야수 자원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던 박주찬 선수가 왼쪽 무릎 부상으로 지난 9일 현지 시간입니다. 귀국했습니다. 박주찬 선수는 2월 6일 2루 베이스 커버 중 베이스를 밟고 몸을 돌리는 동작에서 왼쪽 무릎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예. 아, 참 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인데 큰 부상이 아니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팬들이 기대와 우려를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선발 로테이션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네, MVP 맞습니다. 에릭 페디가 미국으로 돌아갔고 토종 에이스인 구창모 선수는 상무 입대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로테이션 상황 좀 어떻습니까? 잘 꾸려지고 있습니까? 강인권 감독이 이번 캠프의 가장 큰 화두를 국내 선발진 개편이라고 이제 공개하게 밝히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시즌 구단의 외국인 선수들은 모두 교체가 되었습니다. 작년 시즌 패디 선수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나머지 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약간의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이제 카스타노 하트 선수가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이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작년 외국인 투수의 승수만큼은 빈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국내 선발진들은 사실 조금 많은 선수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신민혁, 김시훈, 김영규, 이재학, 최성명, 이준호, 이용준, 신영우, 김재열 선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캠프 투어 시범 경기를 거치면서 국내 선발진의 윤곽이 조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선수들의 뒷받침도 정말 중요하겠고 앞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대니얼 카스타노와 카일 하트가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선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외국인 원투 펀치가 또 올 시즌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거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피칭을 보셨을 텐데 좀 어떻습니까? 현재 카스타노 선수가 라이브 피칭을 2회 소화했고요. 하트 예. 선수는 1회 진행을 했습니다. 카스타노 선수와 라이브 피칭 시 이제 포수 배터리를 김용준 선수한테 물어봤는데요. 김용준 선수는 공을 받는 입장에서 실제 구속보다 빠르게 공이 밑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저분한 느낌의 공을 잘 던지는 것 같다고 평가를 했고요. 첫 라이브 피칭임에도 상당히 인상 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트 선수의 라이브 피칭 시 이제 박민우 선수가 직접 타석에 들어서 봤고요. 박민우 선수는 하트 선수를 상대했을 때 깨끗한 공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웠고 하트 선수는 키가 크고 투구를 할 때 공이 숨겨져 나오다가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실제 스피드에 비해 체감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히 저타자들이 치기 힘든 볼을 던지는 투수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선수 모두 왼손 투수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 타선을 공략할 때 더욱더 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이노스가 네, 이 최근 시즌들 보면요. 네. 팀에 뭐 공백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정말 번뜩이는 선수, 번뜩이는 신예가
계속 등장을 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 시즌은 어떤 선수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이번 캠프에 합류한 저연차 선수들은 투수는 한재승, 이명원, 신영우 선수가 있고요. 내야수는 조현진 선수, 외야수는 박한결, 박시현 선수, 포수에는 신용석 선수가 있습니다. 저연차 선수들답게 큰 에너지를 지금 그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선수들이 자체 평가전 및 시범 경기를 통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24시즌 KBO 리그에서 이 선수들을 창원 NC파크에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훈련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기에 이 밖에 몇 명 다른 선수들도 정말 많은 기대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주장 손아섭 선수를 포함해서 올 시즌 위대함을 향한 도전에 나서는 공룡군단인데 올 시즌 목표 당연히 지난해 가을보다 더 깊은 가을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 시즌 목표를 끝으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강인권 감독님 손아섭 주장은 우리 구단이 작년 시즌 가을 야구를 경험했기에 올해 역시도 팬분들과 함께 가을 야구를 작년보다 더 길게 즐기는 것이 목표라 전했습니다. 선수들 역시 이번 시즌 위대한 여정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창원 NC파크에서 팬분들이 열띤 응원과 큰 에너지를 선수들에게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힘주어서 선수들 모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즌 위대한 여정을 위해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MBC 경남도 팬들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요. 좋은 소식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NC 다이노스 박중원 홍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